병아리 부화한 지 벌써 7월 19일부터 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. 그러니까 지금 한 6일, 7일 돼야 20일 되거든요.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진짜 궁금하네요. 이틀에 한 번씩 이렇게 꺼내서 살살 이렇게 만져주고 다시 이렇게 여놓고 그래요. 근데 요 달걀은 내가 느낌에 좀안 좋은 것 같은데 모르겠네요. 어떻게 될지. 다른 거는 다좀 괜찮은 것 같은데 요거 하나만, 요거 하나, 요거 하나만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. 오늘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만져줬어요. 그리고 요 속에 이렇게 보면 물이 조금 있어요. 보일런지 모르겠네요. 그리고 조금은 이렇게 닦여 있고 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수증기 보이시죠? 안에 수분이 충분하다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요 밥상우에서 벌써 열 며칠이 지났는데 요 7마리에서 적어도 한 5마리라도 성공했으면 좋겠어요. 병아리 부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. 한번 요렇게 찍어 볼까요? 안 되구나. 불을 끄고. 우리 집 병아리 부화기 7알 부화할 수 있는 건데 이틀 전에 한두 알은 급난을 해보니까 완전히 물이어서 버리고 지금 요 5개가 있는데 어제 한 저녁 때쯤 보니까 조금 파각을 했어요. 그리고는 한참 동안 한 2시간, 3시간 동안도 아무런 반응이 없길래 그냥 방치를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대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좀 깨줬어요. 이거 깨는 게 맞는지는 모르지만 아직도 내가 깨준 그대로 있고 안에서 주둥이만 삐약삐약 하고 있네요. 언제 나올지 참. 빨리 건강하게 나와라, 병아리야. 그런데 다른 놈들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을까요? 오늘이 21일째인데. 이 병아리가 아직도 이러고 있어요. 안타까워 죽겠어요. 언제 빨리 나올까? 7알씩 부화할 수 있는 부화 기계를 구매해서 병아리 7마리를 부화 시작했는데 어저께 요한 마리만 지금 겨우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것도 잘 깨지 못해서 제가 거의 다 깨줬거든요.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털도 뽀송뽀송 마르고 잘 크고 있네요. 꼬꼬야, 잘 자라다오.
나는 기계로 보아한 꽃보다 똘망똘망하죠?